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과달카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전투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본기 다섯 대를 떨어뜨리라고 하는 2차 목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와일드캣이 일본 전투기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력하지는 못해요. 쇼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일단 피를 크게 입어가지고 해야 되고, 이 친구는 나중에 저 도망치는 일본 전투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요걸로 토리 이렇게 만드네요. 저거를 공격을 하고, 이것도 역시 전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전투기 사이에 끼고, 요거는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는 공격하고, 여기는 보병들은 이제 오스텐산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토리가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돈틀레스가 앞장서 시야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경로가 다 잡히죠. 와일드캣을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일드캣은 느려가지고 못 따라가요. 와일드캣은 대신 쇼키를 갑니다. 배들은 일단 여기 있는 25mm, 96식 25mm 대공포를 공격해가지고 먼저 제압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이대로 놔두면 이놈이 이대로 쏙 빠져가지고 귀찮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해보는 게 편할 겁니다.
레이벌 스트리트, 해군의 위협. 추가로 전투함이 작전에 배정되었다. 이는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는 강력한 일본 함대가 탐지되었기 때문이다. 또 일본 함대가 나타났답니다. 자, 이제 해군 지휘 포인트가 20점이 있는데 이것으로 중순양함 두 척을 새로 사고 구축함 네 척을 배치할 겁니다. 중순양함이 미리 샀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중순양함을 배치를 하고 구축함 두 척을 배치를 하고 구축함 두 척은 다음 턴에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배치를 하려면 이 뒤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음 턴에 배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주어졌네요. 올리안스 배치를 주어졌고 쪽으로도 지금 저게 전투기가 하나 도망갔지요. 좋았네요.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못 떨어뜨렸네요. 어차피 다음에 요사에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돈틀레스는 이제 북서쪽에서 내려올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올라가면 여기 보고 있죠. 아군 함대는 바로 싸우는 것보다는 뒤에서 적 오고 있는 증원 함대하고 힘을 합쳐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뒤로 빠질 거예요.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만나기 위해 가지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쪽은 계속 하고 지금 이렇게 포위를 합시다. 그러면 금방 도망가겠지만 이 오스텐사는 빨리 포위를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죠. 오스텐사는 이 자체에 보급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포위를 해버리면은 바로 보급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면은 저게 굉장히 큰 압박을 가하게 돼요. 충분한 병력을 동원해서 포위하는 것이 아주 유력한 그런 전략이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무리할 필요 없지요.
전투기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다시 지금 쇼킹을 격추합니다. 이제 요 전투기들은 하마키라고 하는데 지퍼 에머님은 일시국산 공격이죠. 쌍방 공격입니다. 뇌격기로도 가능해요. 저걸 갖다가 가도록 합시다. 친구는 조금 부담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면서 올리고 친구는 강화 폭격기는 주로 소형 함정에 확실히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6점이 남은 걸 가지고 구축함도 척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싸움을 하고 뒤에 오고 있는 여기도 최대한 빨리 보이도록 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회전이 벌어지는데 할 수 없죠. 좀 축하으로 올해의 매운맛을 줍시다. 노래만큼은 못하지만 미국에서 하면은 꽤 맵지요. 일본기가 도망치려고 하지만 너무 늦지요. 전용기 탑승 때를 경주하면서 새로운 비행대 지휘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소형 항공기에 대한 공격력을 이만큼 느려주네요. 와일드캣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하, 이 친구들이 내려오면서 거꾸로 우리가 포위를 당했네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그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구축함들은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구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